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창군 75돌경 축 열병식을 우로콰시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만 봐도 신성하고 숭엄한 이름 조구. 그 눈부신 존엄과 거룩한 위상은 과연 무엇으로 담보되고 지켜진가? 1948년 2월 8일 너무도 소박한 복장에 너무도 청소한 무장으로 이 군대의 창건식을 올려야 했던 그날은 전설적인 강군사의 첫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정녕 잊을 수 없는 그날로부터 27,395일의 날과 달이 흘러 장장 75회 정규적 혁명무적의 첫 열병식이 고행된 그날의 평양역 광장에서 오늘의 김일성 광장까지 리정으로는 눈앞에 지척이건만 건군의 그 첫걸음이 강군의 온대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에 묻어온 값비싼 선혈, 몸껏 해친 졸력은 그 얼마였습니까? 이민족의 역사에서 한순간에 불과한 지난 10년. 허나 그 10년은 전대미문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조선반도 역학관계의 새 판세를 결정한 기적의 연대였습니다. 오병총으로부터 세계적인 핵열강으로, 지정학적 열세로부터 전략적 강세로, 정소한 신생공화국이 군사 초대국으로, 진정 우리 혁명무적이 걸어온 강군 건설의 길이자 우리 조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길이고, 우리 인민이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누려온 행복과 번영의 길이었음을 조선의 2월은 힘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입니다. 잠시 후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게 됩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영예 기병종대를 선두로 항일의 7연대 상징종대와 75년 전 2월 8일 그날의 군복 차림을 한 젖세대 조선인민군 상징종대를 포함한 우리 무장력의 기본 전투부대에서 온 46개의 도보종대와 14개의 기계화종대, 총 60개의 열병종대가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영광의 이 광장으로는 75년의 장구한 역사적 행로에서 백전백승의 기적과 위훈으로 대한 조국의 존엄과 명예가 되어주고, 불할 줄 모르는 인민의 힘과 의지가 되어준 전한 공화국의 아들딸들, 위험한 우리 군대의 성대한 창건 기념 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각계층 수도 시민들과 전군의 각급 부대들에서 온 대표들과 평양시안의 각급 군사학교 교직원 학생들, 특별대표로 초대된 원군 미품 선구자들의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기 철의 대우를 이끌고 이 광장을 권무당당히 누려나가게 될 군 장령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의 열병식은
공화국 무력의 현대성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자비력의 가슴 뿌듯한 시위, 신심과 용기만을 배가해줄 주체적인 무력 시위로서 세계 열병사의 또 하나의 기록으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열병식 주합을 맡은 공훈국가 합창단 관현악단이 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혁명군가의 장쾌한 선율로 열병대호의 충천한 사기와 자신심을 배가해줄 군 예술인들에게 전체 참가자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발전권의 억척 담보를 위해 조선노동당이 내린 중대한 선택과 용도가 얼마나 강대무비한 절대력의 실체를 키웠는가를 세계 앞에 다시금 명백히 해둘 역사의 비상한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기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공기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이설준 여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기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동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은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격렬했습니다. 사열하십시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흥화군 무적의 주요 부대 군기도를 사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연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이당과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경장이시며 전체 군 장병들이 일편단심 열렬히 흠모에 따르고 여러 멋지고 받드는 김정은 장군을 영광의 건군절 기념 열병광장에서 영접하는 방송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지휘관들 가슴속에 끌어차 넘치는 격정 긍지 영예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립니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절대적 국위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공군의 75년사를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세우시고 세계 최강의 혁명 무력이 강대한 힘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신 김정은 동지께 군 지휘관들은 삼가 최대의 경의를 드렸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군 건설 대업을 영웅적인 투쟁 정신과 혁혁한 무공으로 받들며 군력 강화의 초석이 되고 밑부리가 되어온 믿었고 충실한 군 장령들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시며 뜻깊은 건군절을 맞는 우리 혁명 무적의 전체 장병들을 뜨겁게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맞이하는 건군절이지만 국가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오늘의 건군절 이 밤은 빛나는 승리와 전통을 아로새겨온 우리 군대의 자랑찬 연륜이 세월의 흐름에도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억세게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는 못 잊을 영광의 밤이라고 감회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광장 전광판에는 오늘의 경축열병 광장을 향하여 출발하는 항공육전병들의 모습이 현시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 그날에도 난도 높은 집체 강화 기교로 특색 있는 우리식 정치군사축전 개막의 순간을 장식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던 용감한 항공육전병들이 오늘 또다시 성대한 무력 시위의 의미를 더해주며 일성 광장 상공을 날아내리게 됩니다.
고도 4,500m. 현재 광장 상공의 대기 온도는 영하 33도씨, 바람 속도는 초당 26m입니다. 드디어 경축 광장 상공에 도달한 직승기에서 12명의 항공 육전병들이 자유락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4명의 항공 육전병들이 4인조 원형을 짓고 있습니다. 4인조 원형에 4명의 항공 육전병들이 한 명씩 접근하면서 8인조 원형을 짓고 있습니다. 8인조 원형 중심으로 접근한 항공 육전대 조장이 대담하고 민첩한 기교 동작으로 직경 2.4m의 원중심을 통과하면서 경축의 불보라를 터칩니다. 육전병들이 6명씩 조를 모아 나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분절의 밤하늘에 눈부신 별무리를 새기는 영영한 우리의 항공 육전병들, 일수록 미덥고 장한 모습들입니다. 1,400m에서 항공육전대가 찬란한 빛을 뿌리는 성스러운 우리 국기와 조선노동 단기를 펼쳤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붙기고 국민이 사는 곳, 이 땅 그 어디서나 성놈이 바라보이는 우리의 존엄과 명예가 깃든 남홍새 깃발. 역사의 품은 그처럼 모질고 사나웠어도, 혁명의 한로는 장장 난파도였어도, 조국과 인민을 오직 백성의 한 길로 향구하며 세계의 천국 높이 휘날려온 주체의 붉은 단기. 역사의 모진 풍파 다 이기며
일촌은 빗기 안고 남겨온 국기입니다. 나타나볼수록 남는 금지 끓게 하고 심장마다에 애국의 붉은 피 흥겁지게 하는 저 깃발. 저 높은 우리의 당기가 순함하고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며 이월의 밤하늘가에 펼쳐졌습니다. 이 성스러운 기폭 아래 자라나 높은 삶을 빛낸 아들 딸들 얼마이던가. 이 영광의 빛을 따라 온갖 시련을 맞받아 이겨내며 새겨온 금지 높은 추억은 또 그 얼마이던가. 생명을 주고 첫 걸음 맞대어준 어머니의 모습을 우러러듯 성스러운 우리 당깃발을 우러며 한없는 격정에 젖는 천만신장들. 경축의 반장으로 달려오는 천만군민의 마음을 크나큰 기폭에 다 담아싣고 힘차게 불러기며 영광의 광장으로 다가옵니다. 이월의 광장에 펼쳐진 이 국기와 당기를 향해 관중들은 열렬한 환호와 뜨거운 사랑을 담아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훌륭한 강화기교로 경축에 담을려는 한국 육전병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상을 과시하며 종합군악대의 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악은 군대의 전투적 사기와 전통, 이형과 기계를 대변하고 상징합니다. 75년 전 자력한군의 공장에서 열병 전문가를 높여올리며 첫걸음을 뗀 정규무력의 군악대. 전승의 공장을 지나 수많은 열병의 광장들을 위험있는 혁명군가들로 진감시킨 군악대. 오늘은 혁명강군 건설의 새 시대를 알리는 격정적인 힘찬 선율로 성대한 열병식의 존주곡을 울리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군의 기술계에서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의 붉은 복음, 붉은 총대가 되어 혁명의 붉은 길을 사수하고 주체의 붉은 사상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붉은 제도를 보위해온 혁혁한 군공이 빛발쳐오는 오각별. 저 찬연한 오각별에 주범한 혁명인 연대들마다 대한 조선노동당의 집권력과 향도력을 강대한 무장으로 굳건히 받침해온 공화국민족의 자랑찬 행로가 그대로 흐려옵니다. 창건 직후 국민의 성격으로 불리우며 새 민주조선 건설을 굳건히 포위하고 추동해온 조선인민군.
1950년대에는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영웅적 군대, 무적의 군대로 세계가 공인했고, 1960년대에는 위대한 수령님 제시하신 일렬의 전투적 기치와 더불어 일당대 군대라는 특유의 칭호를 지닌 불패의 강군. 1970년대와 80년대 세계를 휩쓸었던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의 역풍을 수령절 싸움이 강주망 사수의 우렁찬 함성으로 저가이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고귀한 명예를 더욱 빛내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혁명의 주력군 수령보위의 제1결사대라는 강높은 부름과 함께 당의 위협, 사회주의 위협을 굳건히 보유해온 사상과 신념의 강군.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는 당의 충직한 강군, 국가 방위력의 주체라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흥진높은 부름과 함께 자기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는 우리의 군대. 경사의 절도 있고 패기찬 모습, 우리 인민군대의 신심에 넘친 경륜과 슬기, 전투적 기백이 총총 지겨 동작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승리와 영광의 75성상에 아로새겨진 강높은 칭호들을 모두 합치면 위대한 주체혁명이여 이식사회주의 위협을 강력히 견인하고 추동하는 불패의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공화국 무적의 빛나는 면역이 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공무의 감동 깊은 서사시가 되더니, 그 성스러운 구름들과 서두러 이팔의 정신과 전통은 영원하리라. 군과 수령을 포위함은 오늘도 내일도 대침없을 총대의 제1사명. 강중앙을 바꾸는 길에서 조의 흔들림 없을 충성의 전이 되어 잠든 혁명가 집단으로 자라난 일당대 강군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활기찬 군악으로 울려 퍼집니다. 강은 위의 붉은 피를 국민군대의 혈액에 넣어주고 위대하고 존엄높은 그 모습을 동기에 아로새겨 주었으니, 오직 조선노동당의 영도만을 충직하게 바꾸며 공산주의를 향해 나가는 길에서 동쪽 조선인민군의 백승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백배해진 강군의 무게, 쉽게 찍혀지는 강군의 발걸음, 전하에 부딪히는 강군의 기선, 열병 종개들의 입장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화국 무력의 백전백승의 전투정신과 충천한 기세를 과시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선 최종의 부대들의 소원 대표자들이 열병대오를 이루고 광장으로 법무당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 장병들이 아낌없이 뿌려온 피와 땀, 그 길에 후회 없이 바친 값비싼 청춘과 목숨들이 수천 수만의 보석으로 다져진 열병의 광장으로 장엄한 철의 대오가 영영히 구비칩니다. 서리빨 치른 열병의 저 청창들, 이 조국의 안녕이 실린 그 중대한 사명을 무겁게 지니고 신념과 자신감이 넘쳐있는 총대들이 전진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짓궂으며 힘과 혁명을 보이해온 붉은 총창입니까? 중앙의 뿌리에 철벽의 진을 치고 일어나 제국주의 검은 폭제를 자유의 자력의 총대로 짓부셔버린 일당백 전투정신의 체현자들이 금결의 위훈 총창마다 가슴마다 빛내이며 파도쳐 흘러갑니다. 15년의 건군사를 앞세우고 열병 정계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천명,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100번 세대가 바뀌어도 사상으로 강하고 사상으로 이기는 우리 혁명의 근본은 달라질 수 없으니 바로 여기에 사상 중심, 사상 위주의 강군론의 진리성, 과학성이 있고 우리 군대의 영원무궁한 강대함과 백성의 원동력이 있음을 저 용기 넘친 모습들이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열병의 첫 대오가 떠났던 그날로부터 오늘의 열병 광장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니 불기속을 헤쳐온 만큼 용맹해졌고 시련을 뚫고 온 만큼 억세어졌으며 결전을 치른 만큼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여, 그 이름 영광으로 간직한 저 열병대오의 무쇠 심장들에 귀 기울여 보시라. 지구도 뒤흔들 용진의 저 발걸음들이 안고 있는 무게를 따라오시라. 이 존엄과 명예, 정신을 상징하는 군기들마다에 위대한 우리 단마크를 새겨놓은 그 영광, 무상의 자랑으로 아는 우리 군대. 오직 강중앙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총구를 예대며 당과 수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충성해갈 철성의 의지, 씩씩한 발구름에 힘껏 찍혀집니다. 그리고 포연에 죽은 강철빛 얼굴들이 뜻깊은 이 밤의 유독한 광채 속에 무적의 분상으로 안겨오는 이 시각, 울스러운 이덕고 자랑스러운 총대 심장들에서 한 목소리로 울리는 신념의 외침,
경축의 광장에 미아리 칩니다. 안중앙의 혁명 사상은 우리의 핏줄기, 안중앙의 영단은 우리의 생명, 안중앙의 지성은 우리 군대의 투쟁 목표, 승리의 초대. 위대한 당의 웅대한 공군 건설 노선에 따라 자기의 전투장 면모를 새롭게 일신한 우족의 전투대우가 법무당당히 김정은 동지의 사열을 받을 영광의 시각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개양식에 앞서 각국 연합부대의 군기 입장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도전들과 이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끈질긴 무력 도발 준동을 걸음마다 짓부셔온 간고한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우리 군대의 투쟁을 승리로 무한히 권호한 영광찬연한 승리의 군기들. 오늘도 우리 군대의 림전 태세를 격려하며 이제 대호의 앞에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성 군기를 손들어 조선인민군 각 군종의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기들이 영광의 광장에 도열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병들의 빛나는 위훈과 영성의 상징인 일멸의 군기들,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 행로에서 우리의 영맹과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고 그 앞길을 개척해온 불멸의 군공을 전하며 우리의 군기들이 무당당히 전진합니다. 이 방선 한끝에 있어도 훈련의 실참, 전투 근무의 한밤에도 가슴에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에 땅대인 군복을 눈물로 적시던 우리의 장병들. 2월의 뜻깊은 경축광장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존높은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를 몸 가까이 배웁게 된 북받치는 감격과 경의의 눈길들이 주석단을 삼가 우러르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열병대원들과 경축대표들이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광장 주석단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총기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중국어 전구의 간부들에게 소년단원들이 향기 가득한 꽃다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쇄의 환호, 감격의 열파가 끌어번집니다. 축하의 화강이 이월의 밤하늘을 물들입니다. 주체 혁명의 방장터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사회주의 위협을 자주 자립 자유의 불변한 노동으로 확신성 있게 이끄시며 조국의 빛나는 명예와 존엄을 억세게 지켜주시는 혁명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이 당과 국가 인민의 위계성의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르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 천지를 진감합니다. 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각급 지휘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고 있습니다. 주체 조선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공격의 열파 영남처럼 끌어번지는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높이 서시어 열광의 환호에 뜨거운 담내를 보내십니다. 이에 환하신 미소에 천지가 밝아지고 경축의 광장은 솟는 바다처럼 설레입니다. 중고한 이상과 불굴의 혁명정신, 백성의 영도력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국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하는 중대한 역사적 폐업을 성취하시고 전면적인 국가사회발전의 거대한 변혁적 실체도를 이 땅 위에 탄생시켜 나가시는 절세적 창조의 거장, 위대한 혁명가 김정은 동지. 이대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최강의 군사력을 다져주시고 강군 건설의 전성기를 안아오시며 그 위용 만방에 떨쳐주시는 공화국 무력의 대표자이시고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 열병 부대 지휘관 병사들만이 아닌 전군의 천만 장병들이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조선의 국력과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며 보흥도령의 원대한 이상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줄기차게 이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최대의 영광을 삼가드립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무역기관 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특별대표로 초청된 원군 미풍 열성자들이 초대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열병식에 앞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 개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향해 정면!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국기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열병 광장에 도열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군기들이 국기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경의. 전군이 영광의 이 광장을 우러러 국기의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은색 국기에 엄숙한 경의를 표하는 위훈의 군기들. 국토로 강대하고 번영할 공화국의 가장 고룩한 상징을 강군의 상징기들이 경건히 마중하는 격동의 화폭입니다. 군이 없으면 강국도 없듯이 군기가 빛을 잃으면 국기도 빛날 수 없다는 진리를 역사와 인민 후대들 앞에 새겨주며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힘과 존엄의 절정에서 빛나오릅니다. 세차게 나 붙여다오 우리의 존엄이고 승리이며 미래인 성스러운 남은새 공화국이여, 그대의 눈부신 빛발 열정의 불덕임을 지켜 우리 장병들의 심장의 피는 더욱 붉고 불거리라. 그 언제나 영맹하고 또 영맹하리라.
비록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쓸맞으며 빛나는 조국이 주합되는 속에 물 한 발의 일포가 발포되고 있습니다. 이중리의 강군사를 힘있게 초동해온 불패의 향도력, 무국강병의 대옥시전에 일심전력 분투해온 위대한 당, 위대한 시대의 중심으로 드리는 최대의 경미가 장엄한 미포의 포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5년 전 공군의 첫 세대들, 군기의 붉은 피를 물들이고 돌아오지 못한 전하의 용사들, 75년을 군기와 함께 일심매진해온 경세대의 조국과 인민이 정이 부리는 경이란 듯 미포가 계속 발사되고 있습니다. 열병부대 차렷! 자르들어! 차! 이병철 원수가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 부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수당제, 열병 부대들은 당신이 사회를 박해하여 정렬하였습니다. 국방상 대장 강순남. 공주들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문전을 축하합니다. 공주들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문전을 축하합니다.
공주들 안녕하십니까? 군성대 안녕하십니까? 공군절을 축하합니다. 공주들 안녕하십니까? 군성대 안녕하십니까? 공군절을 축하합니다. 공주들 안녕하십니까? 군성대 안녕하십니까? 공군절을 축하합니다.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당광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철. 알았습니다. 열병부대 체력! 열병 행진은 정대 단일화! 한 표시병 거리로! 명예 기병 정대는 직선으로! 제1선정대 우로! 그렇! 흑불 오케이! 자! 앞으로! 갓! 흥화궁 우격의 청예부대 장병들이 일제히 장엄한 열병 행진을 개시했습니다. 이 군대의 상징 종대인 명예 기병 종대가 드디어 열병 행진의 첫 처우을 내짓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특유의 필승의 기상과 충천한 자신심이 빚겼는가, 천하를 바다리로 굽어보는 무고한 자존심과 당당한 위세가 그대로 어렸는가,
바라볼수록 어스럽고 허기찬 저배요. 이 원수님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중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이를 이어 수령결사옹리의 영원한 전이 되어인 강일의 7연대 상징종대가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벌지산 최강의 대호의 윤대장들이었던 오중호, 김주현, 오백령, 충직한 그 모습들 영광의 대호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김채, 만길, 강건, 선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내가야 할 신념의 바탕을 곡선에 이어주며 사들은 오늘도 이 혁명 무적의 제1정대의 일멸의 궁상으로 서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제2중대 상징동대, 현철의 영흥모, 박성범, 심창만, 전병호, 군군사의 별처럼 빛나는 그날의 제2중대원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4된 친이 피로써 지키는 동미, 그것이 바로 이 혁명 무적의 불변의 전통이더니 그 전통 핏줄처럼 이어 이 조선의 심장을 끝까지 지키라. 75년 전 이 군대의 주력을 이루었던 첫 군인의 성스러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열병의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때가 약해 한국의 피눈물을 닦아야 했던 인민의 두 손에 새 나라의 국기보다 혁명의 군기부터 안겨주신 대한 수령님의 건군 업적을 숭엄히 새겨주는 일멸의 상징대호. 어느 군사의 전설로 기록된 적의 전투대호를 이끈 맹장들인 최현, 오진우, 유병수, 최강, 이불설 동지들을 비롯한 이 군의 첫 세대 지휘관들이 영예 높은 군의 상징 대호들과 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알기 전에 수령을 몬조한 충신들이었고,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전율한 영장들이었으니 위대한 영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여열의 맹장들이 기둥이 되고 백신골간이 되어 혁명 무력의 정계화를 강력히 견인해온 것은 이 군대 고유의 성장과 발전의 법칙입니다. 백승하는 군대, 이 고귀한 명성과 명예를 이 군대의 영원한 이름으로 물려준 흥화문 무적의 자랑스러운 거리병들, 그들이 무대들을 바라봅니다. 이들의 정신과 녹슬이요 한국 역사에 가장 강인하고 위대한 세대가 되라고 이들을 격려해줍니다. 지축을 쩡쩡 울리며 충성의 호위대어들이 이풍당당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서 혁명의 최고 참모부를 지켜선 일군 방패부대 안중앙묘회 호위초정대가 한순철 상장의 인솔하에 나아갑니다. 오직 백두의 혈통만을 옹위하는 그 영감스러운 본분과 견결한 의지가 역사의 이밤 여전히 친위대원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고 있습니다. 영화국의 최고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가는 최정의 경리무적인 국무위원회 경리국종대 김철규 상장이 선두에서 나갑니다.
신념, 열병대원들의 신천 발걸음에 영섰습니다. 강중앙 결사의 전위 부대 제1결사대 우위국 정계를 김영호 총장이 이끌고 나갑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 조선만대의 미래가 실린 엄숙한 사명을 안고 강중앙 호위의 천경만경의 신념의 방패를 이룬 새로운 호위 전사들입니다. 곽창식 상장이 지휘하는 호위 사령부 열병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끌어섰는 신념의 미안이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가들의 신념의 표대, 승리의 기치마냥 백두전장의 날에 치던 붉은 정신, 붉은 맹세가 억세게 살아넘기는 충성의 대호입니다. 지금 광장으로 조국의 600여리 전선을 지켜선 전선 대연합부대 정대들이 을적의 기상인 자기의 군기도를 앞세우고 고무담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장들인 김성철 상장, 여초롱 상장, 박광주 상장, 최두영 상장이 선두에서 동굴의 기상과 위엄이 어린 장검을 비껴들었습니다. 위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 이 땅에 살아 숨쉴 것 없다. 우리 군대 지휘관들이 역필승의 대적 의지를 안고 선멸의 칼을 뽑았습니다. 서슬퍼른 이 장검으로 가증스러운 역도의 무리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그의 영토를 수복할 열사의 의지 뒤집는 걸음마다에 부딪힙니다. 군에서 강군하이로 멈춤없이 이어진 그 장구한 노동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귀한 노과 선혈이 숨겨 있는 것이던가. 가장 준엄하고 격렬했던 혈전의 언덕들에 수한 시련의 줄령들마다의 승리의 표대로 남겨온 저 성스러운 기폭들의 조국은 인민은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경의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그 어떤 경량에도 광풍에도 흔들림 없을 이 신념의 맹세, 결사에 각오 안고 충성과 위훈의 항로만을 새겨가는 이러운 대령들. 격정의 파도마냥 설레이는 이월의 열병광장을 기운차게 누벼가는 영영한 대령들을 김명식 해군 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력 공군대장이 이끄는 공군종대, 이 당을 따르는 신념의 항로에 충성과 애국의 비행운을 새겨가는 하늘의 결사대들, 위의 전투정신과 역량으로 조국의 하늘에 정성의 지붕을 받들어 올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김정은 동지를 불어로 남없는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화군 무력의 핵심 군종인 전략군 미사일 전투원들을 김정길 상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가장 공격적인 억제력을 언제든 행사하여 전략적 임무를 관행할 수 있는 인존태세를 자신만만히 시위하며 신노동당의 믿음직한 미사일병들이 염천폭폭을 내딛고 있습니다. 신출귀몰하는 빨지산 전법, 용이 주도하고 변화무쌍한 작전행동으로 적진을 교란시키며 자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게 언제나 준비된 이 군대의 무쇠주먹 특수작전군 총대가 이봉춘 중장을 선두로 영진해 갑니다. 신장인 수도보위의 전연 요새를 지켜선 무쇠 방패부대인 제91군단동대가 군단장 최광일 중장의 뒤를 따라 전진해 나갑니다. 한 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어 평양의 관문을 불타의 선으로 굳건히 터져나갈 충천한 사기에 넘쳐있는 수도방어 전역의 용사들입니다. 나라의 푸른 하늘을 떠받던 수도의 강철 기둥, 영 우리의 반항공 역량이 중의 경동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맹세도 높이 힘찬 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양길성 중장이 서 있습니다. 이 부대가 지켜선 방어선 뒤에는 평양이 있다. 서해 서쪽 한문을 절벽으로 지켜가는 제3군단 전사들이 강준왕 사수의 붉은 신념을 안고 자신심 넘쳐 이경철 중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 나갑니다. 중국의 동해안을 억척으로 지켜선 제7군단 종대가 군단장 최춘길 중장을 선두로 힘찬 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관문에 일태의 보루, 까파미의 성세를 초롱성으로 쌓아가는 제8군단 종대. 이 당의 붉은 사상, 계급적 사명감이 온몸에 맺꽂히는 온수호자들의 배호를 김학철 중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중장 안영환 중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제9군단 종대. 군과 수령을 우러러 경례. 뒤로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강중앙 끌어게 두고 조국의 북쪽 관문을 금성 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충직한 초병들의 배웁니다. 전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1단계의 충성의 붉은 배호 제10군단 종대가 오명수 중장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갑니다. 나는 시온이 열린 석유성산의 정신과 성자를 안고 평양으로 달려온 평양의 고향집 군단, 빨지산의 본거지에서 온 고선 장병들이
공정한 원수께 터지는 불같은 맹세. 이 혁명의 발원지이고 인민의 순결무한 정신적 기둥이며 이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백두성지를 굳건히 지켜가겠습니다. 공수님, 중계 국변은 이에게 맡겨주십시오. 제12군단 중대가 오인철 총장의 인솔하에 기세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의 돌파구는 언제나 땅투가 열어져 낀다는 남다른 자부로 무쇠심장 끓이는 동맹의 화신들, 이 인민군대의 영감성과 영웅성의 상징인 땅크병들의 대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하 제일 영장을 높이 모시어 승리만을 꿀쳐갈 일패의 무쇠철갑사단 일당백 땅크병들을 기영준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15년 전 손님 안겨주신 영광의 군기를 휘날리며 첫 땅크 열병식을 고행한 빛나는 연혁이 오려있는 때가 흠 많고 영예 높은 그 이름 조국이 알고 세상이 아는 흔히 서울 요경수 제백동호 땅크 사단의 용감한 땅크병들이 오종수 중장의 뒤를 따라 발걸음도 기세차게 나아갑니다.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전법으로 백성 떨치는 무적의 기갑부대. 그 어떤 원수도 반려에 압승하고 임의의 작전지대도 일격에 타고 앉을 강대한 힘을 과시하며 김정철 중장을 따라 제425 기계화 보병 사단 종대가 기운차게 나아갑니다. 인민군대의 첫 기동타격 부대로 조직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질풍같은 공격정신으로 이국만을 떨쳐온 무적의 철갑대요. 철이 중장이 이끄는 제108 기계화 보병사단 중대입니다. 홍초롱 중장의 뒤를 따라 제815 기계화 보병사단 중대가 나섰습니다. 백두밀림에서 혁명의 일세들이 창조한 불굴의 투쟁정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필승의 전통을 꿋꿋이 계승해 나가는 강철의 정예부대. 땅중앙이 가리킨 진군 방향에서 단 한순간의 주저도, 단 한치의 탈선도 모르는 근위병들의 대어입니다. 처음의 출령도 사탕치는 강하고 단숨의 강행 돌파하며 돌적의 무쇠 발굽으로 진격의 개척로를 열어제끼는 용맹한 선봉 배우 제806 기계화 보병사단 총대가 심청에 봉호합니다. 김영철 중장이 앞장에 섰습니다. 최고사령부의 쌍안경, 또 다른 국수작전 역량인 끔직한 공로군 무력의 중철총부 종계를 이창호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한껏 대진 산중초소 날바다의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의도를 신속정확히 전달하는 이 인민군대의 핏줄과도 같은 제191 기휘전거려단 종대입니다.
전두에 노광철 중장이 있습니다. 진격의 골파구도 대건설의 개척로도 우리가 열자. 미가능을 모르는 전투적 기질과 감력으로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장마다에서 우기의 공훈 골쳐가는 제21공격여단 중대가 김영준 소장을 선두로 회심 든든히 행진해갑니다.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도 침략 장비도 일격에 짓부셔버릴 수 있는 고도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겸비한 현대전의 능수들. 제22 핵화학대대 중대와 제200공탈 전자교란전 대대 중대가 염킬성 소장과 김명조 대사를 선두로 발걸음 높이 울립니다. 오늘 우리 혁명 무력은 이미의 전쟁 방식에도 즉시에 대응할 수 있고 군수들의 그 어떤 도발책정도 철저히 제압할 수 있는 첨단화된 현대적인 군으로 그 전투적 위력을 더욱 배가하고 있습니다. 인민포위의 최전방에서 본의당의 포살팀의 손길이 되어준 강승왕의 별동대, 부당의 손절이 되고 혈기가 되어 억했던 수도 폭력전에서 불멸의 위훈 아로새긴 군기를 안고 제1기동병원 중대가 국명삼 대사의 인설하에 나갑니다. 대북이요 탁월한 군사 사상가 군사 전략가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제권군사의 불멸을 영광의 처우 바로 새겨온 각국 군사대학 군사학교 동계들이 빛나는 명성 떨치며 의병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공인하는 지휘 국방의 최고 학원, 그 이름도 존엄 높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종대. 선두에 정명도 중장이 있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최고급 군사지휘관 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 군정대학 종대를 김명남 상장이 인설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군정 간부 후비 육성 정책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력의 핵심 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군사교육 혁명에서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경지 높은 대학입니다. 국민군대의 정치 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실현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치일꾼 양성의 원정장 김일성 정치대학 종대. 주성남 중량을 따라 나아가는 저 정의한 대화의 발걸음 소리에 적들과의 대결은 물리적 힘의 대결이기 전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는 철의 진리가 신입계 미아리치옵니다. 공화국 무력의 제1군정인 해군건설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어린 군기를 앞세우고 행진해가는 김정숙 명칭 해군대학 종대. 첫세대 해군 영장들이 비로소 열어놓은 위변의 심로 따라 신념의 항족 대응을 이루고 나아가는 새세대 해군 지휘관들의 종대를 김정숙 해군소장이 인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군 특유의 백성의 전투 정신과 투쟁 기질을 영원한 교본으로 틀어주고 국민 공군 강화의 초석이 되어온 공로 있는 대학 김책 명칭 공군대학 종대가 신재울 공군 중장을 따라 나갑니다. 75년 전 공화국 무력의 첫 군기를 수여받고
공주군의 첫 열병식에서 제1종대로 나섰던 영광한 또 일당백 싸움꾼들을 키워내는 활력있는 군사학교 흥건명칭 종합군관학교 종대가 백금혁 총장을 따라 나갑니다. 강철의 이 폐허 속에서 자라난 혁명강군의 맹장들의 혁혁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서인가 강지로 더욱 빛나는 기폭입니다. 그 창선 대자가 이끄는 오지로 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종대 이대한 용장의 독창적인 포병 철학 포병 중시관을 심장에 태워안고 포병강군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새 세대 지휘관들입니다. 황금열 대자를 선두로 혁명학원 총대가 나갑니다. 한없이 따사로운 어버이 품 속에서 군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온조하는 잔나고 대견한 기술력을 선열들의 녹슬 안고 신념의 배, 충성의 태를 끝끝이 이어가는 혁명의 초대자들의 태호가 어지 원수님을 우르르며 만세의 환호성 높이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은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역사의 폭풍 속에서 우리 당이 안아 키운 혁명의 핵심 골간, 공군의 미래를 꼬매고 나갈 후비대가 저렇듯 끌끌하기에 우리 당과 국가의 초석은 엎척부덕이며 이 혁명의 행군길은 영적 위훈과 백성의 행로로 끝없이 빛날 것입니다. 영한 전투비 행사들이 출격을 위해 활주로에 나섰습니다. 몸이 옷자락에 얼굴을 묻듯 사랑하는 국기에 삼가 뜨거운 숨결을 얹으며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는 한울 초병들, 이 나라의 충직한 아들들을 굳게 믿어 그런 영광을 통째로 맡겨준 어머니 조국 위에 강 높이 새겨온 충성과 위군의 보고를 안고 운전에도 그리던 평양 하늘로 억센 기수 높이 축제들었습니다. 군속 천리 불기성 만리를 헤쳐간대도 당중앙 뜰하게 신념의 활주로를 이어놓고 결사홍미의 항로, 충성의 항로만을 나를 맹세 드높은 이의 붉은 매듭입니다. 깊은 건군절의 밤을 더욱 이채롭고 무의깊게 장식하며 영영한 김정은 비행대의 열병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정 선거가 승리한다. 조선인민군이 떨쳐온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영광의 불군별, 천만의 아들딸 영웅으로 키워온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의 강군의 장병들이 드리는 금별의 훈장이란가, 20대의 전투비행기와 5대의 직승기 편대가 새기는 붉은 오각들이 순엄히 빛나고 있습니다. 장 75성상 세계가 우러르는 강군의 역사가 2월의 밤하늘가에 새겨집니다. 기와 생명을 주고 불변의 녹슬 준 당의 품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성스러운 행로여서 불멸의 그 업적 오변광대한 하늘가에 큰 문자로 아로새기는 우리의 영영한 불군 매들, 하늘 초병들의 경례에 뜨겁게 항례하시며 태양같이 밝은 미소 뿌려주시는 최고 사령관 동지, 2월의 밤하늘을 수놓는 처음 눈부신 비행운은 이당 따르는 충성의 항로 위에 새겨온 붉은 매들의 위훈의 자서전이며 결사옹이의 한길에 영원히 변함없을 응숙한 신장의 맹세입니다. 기화 총대들의 열병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75년 전 2월의 열병광장에 흘렀던 그 추억 깊은 화폭이 그대로 이 광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광화궁 무적의 첫 기계화 종대였던 중기마차 종대, 국가인민의 존엄과 운명, 미래를 수호해야 할 자기의 엄숙한 사명에 비해 볼 때, 건군의 첫걸음을 떼던 그때 우리 혁명 무력은 너무도 정소한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가장 열렬한 사랑, 불굴의 혁명 신념을 가슴마다 지녔기에 들어잡은 무장은 열세했어도 언제나 이기는 백성의 전통만을 수놓아올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음에 피가 고이던 전쟁의 3년간을 그 어떤 첨단 무기가 아니라 자기 위협의 정당성에 대한 거침없는 확신, 자기 최고 사령관에 대한 불변의 믿음으로 뚫고 헤친 강군의 첫 세대, 강화국 포병 무력의 전신이고 모체인 포병종대들이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이의 힘이 강해질수록, 절대의 초강력이 더해질수록 더더욱 소중히 안아보는 잊을 수 없는 모습들, 일타는 고지 위에서
열적의 뇌성을 터쳐 원수들을 전열케 한 그날의 영웅포들이 열병 광장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전승세대가 창조한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포무적의 불변의 재원임을 공훈짓던 저 한문 한문의 포무기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 3일 만에 조계 아성에 제일 먼저 돌입하여 공화국 깃발을 날린 부족의 철갑대요. 선두에는 서울 해방, 대전 해방과 더불어 이군의 그 명성 온 세상이 다 아는 312호 땅크가 서 있습니다. 조선의 땅크병들이 어떻게 용감해야 하는가를 빛나는 우훈으로 가르쳐준 용사들, 오늘도 살아넘기는 그들의 녹시 공찬 도움으로 메아리칩니다. 자당으로 무쇠 철갑을 두르고 자격으로 막강한 힘을 재운 주력 땅크 종대의 영천 진군기상. 결전의 시가 온다면 조선의 땅크병 이 긍지 높은 부름을 혁혁한 군공으로 빛내어갈 새세대 땅크병들의 드높은 열망, 충천한 사기가 열병 광장 지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강철 포신을 번뜩이며 영찬 모습으로 들어서는 최신형 주력 포병 동대. 김정은 동지께서 사격 명령만 내리신다면 적진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고 승리의 축포를 긍지 높이 쏘아 올릴 만만한 배심과 기계를 떨치며 도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영쪽 조선인민군 포병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부족의 방석포 종대들이 장엄한 열병의 화풍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군의 열적의 기상 안고 나아가는 국민군대의 제1병정입니다. 이에 포병 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선진성을 과시하며 초강력 가련발 공격무기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들이 위풍당당히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초강력 병기들의 장엄한 철의 대하를 맞이하며 원중들은 이 당의 핵전투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무적의 선진성을 대표하는 전략 무기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려 들 때에는 강위력한 반적으로 응징할 공화국 핵전투 무력의 철저한 실전 준비 태세를 과시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오직
강력한 저희력에 의해서만 담보되며 국방이 강해야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진리를 군령의 주로를 메우며 전진하는 저영천 힘의 대군이 뜨겁게 응변하고 있습니다.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저힘의 실체. 이에 주적을 겨냥한 저 병기들은 강의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에 중대한 사명을 지닌 이에 핵전투 부대들 장엄한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원기되고 더욱 강해진 절대적 힘의 실체로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할 조선노동당의 불변의 국방력 건설 의지가 저 영영한 흐름에 빗겨옵니다. 당장으로는 이 자랑스러운 화성 포병들이 최강의 절대 병기들을 위시하여 영차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선두에 적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들씌운 321호 영웅 발사대차가 나아갑니다. 75년 전 그날에는 모두 청소한 중기마트에 실어야 했던 강군의 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행성 최강의 절대 병기에 반드시 당당히 싣고 나가는 조선의 힘입니다. 단순한 강철의 결합체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애국의 피와 가장 위대한 혁명의 넋이 살아넘기는 우리의 생명체. 관중들은 공화국 전략 무력의 흐름을 한없는 긍지와 감정으로 안고 열광의 박수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착한 핵탄두나 추진체 위력으로만 가늠할 수 없는 이 화성포의 진짜 위력은 바로 붉은 사상과 견결한 혁명정신에 있음을 강국의 영광 빛발치는 조선의 이월은 능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태에 일병의 주로는 좁아지고 바라보는 천만 심장은 터질 듯한 환희로 놀부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침을 울리며 진군 또 진군하는 초허성포에 우리는 참고 많은 것을 채웠습니다. 많은 역사의 갈피에 얽혀있는 민족 순환의 함을 채웠고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조선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채웠으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보국 강경의 사명, 우리 힘으로 기어이 실현해야 할 공산주의 비상을 채웠습니다. 영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이에 타격의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다. 세계 최강의 절대 병기들은 오직 당신의 명령만 받을 것이며 언제나 당신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만 신속하게 날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행성 최강의 힘을 터져주시어 이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우리에 떨쳐가시는 일세출의 위대한 영장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화성포병들의 엄숙한 심장의 맹세입니다. 무력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모두 켜간 세계적인 열병 시위, 백전백승의 전통과 위대한 계승의 행로를 가슴 뿌듯이 체감케 한 사변적인 열병 의식. 광장을 도도히 구비쳐간 무적의 대우들, 이는 결코 75년이라는 세월의 무적이 가져다준 결과도 우리 가져다준 기적도 아니거니 조선의 힘을 키운 위대한 당이여,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에 대한 남없는 흠모와 충성의 일념으로 세척에 끌어번지는 열병광장에 만세의 환호성, 중축의 축포성이 터져오릅니다. 예상을 뒤엎는 선견지명과 강인담대한 배짱, 연말무쌍한 지략으로 강군건설의 역사적 폐업을 기적적 병역으로 완벽한 성공으로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 그의 계시오 조선혁명의 명맥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불패한다는 것, 이것이 흥광의 2월과 더불어 우리 천만 국민이 가슴 깊이 새겨왔는 억센 신념입니다. 장장 75년 세월, 당의 위협을 앞장에서 받들어 온 자랑찬 행로의 종화이자 새로운 승리로 향한 장엄한 출발선인 2월의 열병광장에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공화국 무력 장병들이 터지는 능숙한 심장의 맹세. 어떤
천지 풍파가 몰아쳐도 이 혁명 무력은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와 혁명 사상을 결사옹이하고 그의 위대한 영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할 것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종대로 대안한 힘의 강세로 튼튼히 담보해갈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장군 75돌 경축 열병식은 이 국가 무격의 유한한 무궁한 강대함을 더욱 확신케 하고 미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인민족 진군의 필승의 심신과 용기를 백배해준 혁명적 정사, 이 깊은 정치적 사변으로 조국 정사의 근문자로 바로 새겨질 것입니다. 이 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이의 긍지 높은 삶과 찬란한 미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무궁토록 강해지라! 백성만을 떨쳐가라! 위대한 우리의 혁명 무격이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영족 조선인민군 만세!